괜찮아, 중대장이잖아. 그냥 열어 하니까. 내가 열어주면서 내가 중대장한테 이랬어요. 중대장님이라 열어드린 겁니다. 이랬어. 조금. 이번 해볼 말은 제가 눈 난시 때문에 공익이었거든요. 한번 공익 생활, 공익 훈련소 생활의 모든 걸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는 공익 공공기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잠깐만요. 우선 공익 생활은 저도 공익 생활 처음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공익 훈련소는 어떤가 저쩐가 해봤는데 대부분 글이 다 그거예요. 되게 편했다. 왜냐면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지 약간 몸 불편한 친구들이 많나요? 저도 눈이 불편한 친구 중 하나지만 진짜 다양한 공익들도 많고. 그래서 공익 훈련소는 뭐 군기도 안 잡는다, 훈련도 안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건 시키는데 너무 만만했어. 저는 눈만 나쁘지 운동은 자주 해서 체력은 좋았거든요. 자뻑 같지만 그 신체 검사할 때도 막 팔굽혀펴기다 막 50개씩 하고 그랬어요. 하하하. 아무튼 그래서 되게 무섭긴 했어. 왜냐면 맨날 집에만 살다가 갑자기 4주 동안 밖에서 남자들이랑 합숙하고 자고 훈련하고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무섭긴 했는데 그 무서움과 달리 너무 편했어. 전 진짜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공익 그 친구들 그대로 훈련소 한번 더 가라면 난갈 거야. 그 정도로 편했어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했어. 의외 되겠지만 집에 있는 것도 행복했지만 공익훈련소는 진짜 또 다른 행복이었어요. 왜냐면 전자기기 하나도 없이 부금이 너무 긴박한데? 전자기기 하나도 없이 휴대폰도 없고 TV도 없고 오직 사람들만 있는 공간이니까 진짜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편해지는 그제 공익 동기 친구들이랑 어떻게든 친해지는 과정.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서로 되게 조심히 차분히 친절히 말하고 싸움 가능 안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진짜 사람으로. 아, 나 자꾸 현대에 적응을 못 하나 봐. 자꾸 휴대폰 없는 과거가 제일 사람으로 존중받았던 시기라고 말해. 아, 근데 진짜 그래요. 대학교 가봐요. 누가 나한테 말 걸고 친해지려고 하냐. 다 휴대폰 보고 있지. 공익훈련소는 진짜 다 금방 친해져요.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지. 진짜 이상한 친구 아니면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공익훈련소가 굉장히 그리워요. 진짜 인간만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막 기계, 막 사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암투와 음모, 모함과 공격, 이런 게다 있는데 공익훈련소는 좀 좋았어.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네요. 아우. 그렇게 공익훈련소 일단 처음에 도착해서 호국보훈인가? 그 입구 지나서 현수교 건너서 현수교? 그 고가도로 건너서 한 20분? 25분 정도 걸었어요. 그 공익훈련 처음에 가족들이랑 다 모이는 곳에서 강당에 모여. 뭐 공익훈련소 뭐 어디 지역 공익훈련소는 몇호 강당으로 가십시오 써 있어. 그래서 가서 출석 체크 한번 해요. 뭐 초코보 뭐 땡땡땡 네 이렇게 출석 체크 한번 하고 다 이동합시다 하면 한 25분 정도 걸어가. 그렇게 그 논산훈련소 간분알 거예요. 그 무슨 고가도로 하나 건너서 한 25분을 진짜 쭉 걸어. 근데 저는 뭐 25분이건 1시간 걷는 건 전혀 문제 없죠. 체력이 몸이 엄청 불편한 류는 아니라서. 근데 많이 힘든 친구들은 그 가는 길에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좀 살이 많이 찐 친구라던가 뭐좀 몸에 문제 많은 친구는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걸 경험했대요. 제 친구 중에서 몸에 철심이 되게 많은 친구가 있어. 몸이 많이 다쳐서 뼈마디 있는 게다 철심을 박은 친구가 있어. 내가 그 친구한테 그때 항상 한창 그 공각기동대 유행해서 철심 받은 친구한테 공각기동대라고 놀렸었는데 되게 성격 좋은 친구라 봐줬거든요. 그 친구 말 들어보면 그 25분 걸어가는 길에 진짜 쓰러질 뻔했대. 휘청했대 어지러워서. 그 정도 힘들었대요. 그렇게 이동하고 훈련장 그 생활관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한번 그짐 체크해요. 뭐 얘가 뭐칼 가지고 왔나, 약 가지고 왔나, 위험한 거 있나 체크하고 다 훈련소 측에서 보관하죠. 보관하는 거 하고
뭐 200 몇 호, 아, 그 뭐였지? 뭐몇분 되니까 몇분대 생활관으로 가라 해서 가. 그럼 이제 내 생활관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일단 처음에 친해져야지. 같이 4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옆에 있는 애한테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하니까 다 같은 나이구나. 다 같은 지역이구나. 그렇게 친해져. 안 친해지면 우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친해지고 한 10분 정도 대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막 그거 물건들 받아야 되니까. 보급품 받고 군복 받고 그래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대기해.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이제 뭐 나와서 옷 사이즈 맞는 거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 그럼 또 시간이 되게 벼요.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앉아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어. 그때 분대장님이 오더니, 분대장이라 해도 우리 나이 뻘이죠? 분대장이 오더니 다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러는 거야. 누워 계셔도 됩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벌써 뭐 훈련소 첫날 오자마자 누워 있으라고 해서 다 그냥 누워서 애들끼리 다 소풍운 듯이 놀았어. 누워서 다 노가리 까면서 얘기하면서 놀았어. 그렇게 한 시간 좀 뻐기다가 이제 집합을 한번 해요. 연병장이라고 하나요? 그 운동장 같은 곳에 집합을 해. 체육복 입고. 그리고 뭐 간단한 점호나 뭐 그런 거 해. 간단한 뭐 자기소개, 뭐 지금 몸 문제 있는 사람 있냐 이런 거 조사하고. 또 저녁 먹을 때까지 그냥 들어와서 놀았어. 그때 친구가 그 속옷도 원래 군대 보급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걔가 갑자기 아 그냥 사제 속옷 입고 가면 분대장한테 걸리나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분대장이 속옷까지 어떻게 검사하냐고, 110번 훈련병 팬티 뭐 입었어 이렇게 막 검사하냐고. 그래서 분대장 앞에서 팬티 벗고, 아니 나 바지 벗고 팬티 사제 팬티 입었나 안 입었나 검사한다고 상황극 하는데, 아걔 너무 웃겼어요. 팬티 뭐 입었어 그렇게 막 상황극 하는 게아 이거 진짜 아내 인생에서 제일 크게 웃었어. 근데 바지 벗어라 했을 때 팬티 깜빡하고 못 입어서 노 팬티면 바지 벗어야 되냐고 안 벗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세상 너무 행복하게 웃었어.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게 팬티 뭐 입었어 분대에 하루 저녁 먹고, 근데 저녁도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막 분대 밥 하면 되게 맛없을 거 생각하는데 훈련소라 그런지 되게 무난하게 괜찮은 거 나왔어. 나중에는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부식으로 팥빙수 줬거든요. 부식으로 그냥 밥안 먹고 팥빙수만 먹고 나가고 그랬어요. 밥 먹기 귀찮으니까 애들끼리. 그 정도로 편했죠 생활이. 그러고 그렇게 공익훈련소에 하루 자. 근데 잠안와. 왜냐면 항상 막 2시 3시에 잤는데 10시부터 막 누워서 자라면 잠안 오잖아. 근데 우리 훈련소 우리 생활관 애들끼리 너무 친해져서 밤새 안 자고 떠들고 놀았어.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막 밤에 자면서 떠들면서. 고혈압 공익이 있어요. 고혈압 공익. 그 친구들이 저 고혈압 공익 빡치면 머리 터지냐고. 내가 걸어다니는 뇌사폭탄이라고. 이게 빡치면 으아 화난다 하다가 머리 터져서 주변에 피다 튀고 죽는다고. 그 되게 무서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 근데 친구들이 다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익훈련소인데 우리 생활과는 진짜 착하고 순딩순딩한 친구들밖에 없어서 싸움도 없이 너무 행복하게 지났어. 그렇게 하루 지나고 다음날에 눈 뜨는데 와 진짜 그 세상 개 같은 기상이었어요. 처음으로 그 공익훈련소에서 첫날 밤 자고 일어날 때쯤 그 방송에 분대장이 졸린 목소리로 아뭐 10중대 기상 이래. 그러면 다 짜증나서 일하나 너무 화나. 그거 듣는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아서 막 분노가 가득 차요. 온몸에 분노의 에너지로 가득 차서 그 수명이 좀 늘어나. 그렇게 분노에 기상하고 두 명이서 그 침구류 정리하는 거 하고, 그리고 뭐 대충 정리 좀 하고 운동장, 아그 첫날부터 바로 운동장 나갔나? 첫날부터 바로 운동장 나가서 점호했어요. 뭐몇 중대 몇 분대 몇명뭐 이상 없음 뭐 이런 거 분대장 정리해서 한 분대씩 하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점호하고 뭐 3km 뛴걸음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공익훈련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되게 지위 높은 사람이 점호를 하잖아요. 제가 칭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뭐
중사분들 뭐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무튼 높은 사람이 뭐 뜀걸음 실시 뭐 상의 탈의 이런 거 하는데, 상의 탈의 하고 꼭이 말을 붙여. 뭐 힘들거나 못 뛰겠는 사람은 뭐 앞으로 나와 있어라 막 그렇게. 그러면은 공익훈련소니까 한 90, 80%는 안 뛰어. 80%는 그냥 그 분대 그 운동장에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체조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막좀 체력 괜찮은 공익들은 3, 4km 뛰고 오고 그래. 저도 처음엔 좀 뛰다가 아무래도 제가 막 팔굽혀펴기 이런 것 많이도 뛰는 건 못해가지고 한반 정도 뛰다가 나머지는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한 숏컷이 있어요. 그 숏컷으로 그냥 걸어가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렇게 와서 아침에 잠깐 점호하고 한 10분 정도 대기하고 아침밥 먹으러 가. 그러면 난 진짜 그만큼 상쾌한 적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근데 그 진짜 상쾌한 게, 우리는 뭐 보통 다뭐 건물에서 살잖아요. 내 현관문 열고 나가서 뭐 건물 1층으로 가서 나가야 야외잖아. 근데 훈련소에 있는 생활관은 그냥 생활관에서 한열 걸음만 나가면 그냥 야외잖아. 그 바로 일어나자마자 열 걸음 만에 야외를 맞이한다는 게난 그게 그렇게 상쾌하더라고. 그게 너무 상쾌하고 시원했어. 그리고 딱 나오면은 앞에 물 한개 짙게 낀그 논산의 산 보면서, 아, 이런 경치 보면서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여기서 사는 건 소원은 아니고 좀 편하긴 했지만, 이렇게 물한개낀산 보면서 내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이런 게 꿈인데, 참 경치 좋다 생각하면서 아침 식당 가서 밥 먹어요. 밥도, 아, 근데 신기한 게 둘째 날부터 군대리아라고 하죠. 둘째 날부터 군대리아가 나왔어. 와, 맛있더라. 의외로 그 투박하고 야성적인 그 군대리아가 되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 군대리아 먹고 다들 되게 황홀해 하면서 생활관 돌아와요. 그리고 친구들 다 씻고 뭐 하고, 아마 첫날부터 그거 했을 거야. 아니다, 한 둘째 날. 첫날에는 모여서 옷 맞추고 자고, 둘째 날에도 그냥 옷 맞추래, 옷 부족한 사람. 왜냐면 공익훈련소라 그 몸무게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조사를 한번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군복을 받아. 무슨 박스 거대한 게 와요. 그 박스 거대한 박스 바깥에 거구자 전용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무슨 게임 장비 옵션 이름처럼, 뭐 용사의 판금 갑옷 이런 것처럼 거구자용 군복 막 이렇게 써 있어. 거구자 이거 받으면 다 되게 멋졌어. 막 거인을 위한 갑옷 같아가지고. 좀 거구자 친구들은 그거 준비하면서 받고, 그리고 군화도 이제 다 받고, 이렇게 시간 좀 보내고 점심밥 먹고 아마, 그리고 그 교육실로 모여서 간단한 설명 같은 거 있어. 그 소대장? 중대장님이 와서 우리를 되게 위로해줘. 진짜 우리 생각해보면 군인의 되게 무서운 그런 상남자, 거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중대장님이 되게 친절하고 딱 인상도 너무 선했어. 너무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런 느낌의 중대장님이셨어요. 중대장님이 그 우리 교육실에 오면 이제 자기 소개하고 그냥 좀 설명을 해, 애들 위로해 주려고. 뭐 예를 들면 뭐 너희가 28일 있는데 뭐 어느 날은 휴일이고, 뭐 일요일에는 훈련 안 하고, 또 휴일에 휴일 이런 게 껴서 실질적으로 너희는 뭐 20일만 있다 간다. 그리고 뭐 주말에도 일안 하고 대부분 쉬는 날 많으니까 너희는 뭐 15일만 힘들다가 갈 거다. 막 이렇게 되게 애들 사기를 북돋아 줘. 다와 하면서 박수 쳐 주고. 되게 힐링됐던 것 같아요. 위로시켜 준다는 게, 누군가 우리를 되게 걱정 아닌 위로를 시켜 주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그렇게 우리 중대장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군사 전문가 그런 분이 오셔요. 군인 군사 전문가, 뭐 남북한 전문가 이런 분이 오셔서 남한과 북한의 뭐 전력 이런 거를 되게 수업해 주시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열정적인 수업은 처음 들었어.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을 막 2, 30명씩 보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업 내용이어서, 진짜 열정과 내가 이걸 가르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진짜 숭고한 사명을 갖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지, 그런 게 보였달까? 그래서 다들 되게 초롱초롱하게 수업 들어. 뭐 북한에 어떤 전략이 있고, 뭐 남한 걸 이용해서 뭐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교육을 듣고. 그리고 한 시간 좀 보내다가 이제 저녁부터는 뭐 제식 훈련, 아 그래,
이 수업 듣고 제식 훈련해요. 뭐 걸을 때는 왼쪽부터 가고 뭐돌 때는 왼발 찍고 돌고 뭐 옷은 어떻게 하고 아 그렇네. 이런 교육하고 자기 옷에 이름표를 이제 바느질을 해요. 자기 군복에다가 쪼꼬뽀라고 써 있는 거를 박음질하고 군복에 붙여. 근데 그때 그 군복 만드는데 누가 오타가 났나 봐. 성이 뭐였더라? 성이 두신 거야, 두. 머리 두. 우리 근데 친구인데 편집 중에 추가 녹음 두가 아니라 뒤였어요, 뒤. 원래 성은 두신데 이름표가 뒤로 나왔어, 뒤. 이름이 두 땡땡인 거야, 뭐. 그래서 애들이 다, 와, 성이 두씨야 했는데, 아니래, 전혀 상관없는 오타래. 뭐였더라? 두가 아니라, 두가 아니라 뒤. 아무튼 걔도 좀 희귀한 성이긴 했어. 두가 아니라, 두가 아니라 뒤. 무슨 성인지도 기억 안 나네? 도였나? 도, 땡땡, 뭐 이런 거였나?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오타 나서 두씨가 된 거야. 그거 너무 웃겼어. 어떻게 성이 두냐고. 그래서 걔는 훈련소에 있는 28일 내내 두 땡땡이라고 불렸죠. 이름이 오타나서 두라. 그렇게 제식 훈련하고 이름표 받고 또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놀다가 또 저녁 먹고 그냥 애들 분대에서 누워 있어. 할거 없어서 슬슬 애들 분대에 뭐뭐 있나 막 체크해 보면서 친구가 공책도 다 봤거든요. 공책에다 오목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오목하고 빙고하고 이렇게 다 놀면서 시간 보내. 되게 신선같이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분대장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중대장님이 아까 그 강의했던 중대장님이 한 분대마다 돌면서 뭐 문제 있는 애들 있냐, 뭐 힘든 친구들 있나 이런 거다 조사하시더라고. 직접 면대면으로. 다행히 우린 딱히 그런 애 없었는데 우리 분대에 그 기관지가 안 좋아서 우리 영화 보면 뭐 천식 있는 사람들 뭐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호흡 가빠질 때그 코랑 입에 쉬어서 막 이렇게 숨 쉬는 거 그걸 가져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가져왔는데 중대장님이 그 친구가 가져온 그 호흡 보조 호흡기 뭐 그걸 보더니 이건 뭐야 해서 아 제가 그 호흡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나 봐. 근데 그게 걔가 천식공이구로 오해를 받았대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게 뺐대. 친구 그 공익 훈련소라 그런지 몰라도 훈련마다 뭐 몸이 뭐 어디가 힘들고 어떤 수술을 받은 사람은 연례해라 하면 그 친구는 다 빠졌어. 왜냐면 원래는 딱히 문제 있는 공익은 아닌데 그 호흡기 같은 걸 들고 온게 천식공익으로 애가 오해 아닌 오해를 산 거예요. 훈련 교관들도 되게 무서워해서 애 쓰러지면 안 되니까 다걔 훈련 빼게 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 공익훈련소에서 꿀 빨고 싶으면은 그 호흡기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빼준대. 아휴, 그렇게 둘째 날 지나고 이제 둘째 날부터는 되게 친해졌어요. 둘째 날부터는 되게 친해지고 뭐했지? 첫째 주는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 첫째 주는 그냥 강의 듣고, 뭐 움직이는 거, 제식 훈련 같은 거 하고, 뭐 조금 사소한 이론 같은 거좀 배우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2주차 때부터 막 구급법, 뭐총 잡는 법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참, 그 훈련소 이틀, 3일 있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 아, 너무 편하다.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더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어요. 왜냐면 훈련소가 너무 편해서. 아, 진짜 너무 편해. 공익훈련소라고 케바케겠지만. 그리고 분대장님 있잖아요. 분대장님도 다 우리랑 같은 나이대라 와서 원피스 얘기하고 놀고 그랬어. 와서 다 자기 대학교 썰 얘기하면서 놀고 애들이랑 친구 막 맺고 그랬어.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만큼 사람끼리만 있는 공간에서 친해진다는 게 너무 흐뭇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다행히 나쁜 친구는 없는데 이제 슬슬 좀 위험한 애들이 나와요. 슬슬 뭐 훈련 중에 기절하는 친구, 훈련 중에 쓰러지는 친구, 훈련하다 말고 갑자기 우는 친구가 있었어. 갑자기 울어 무섭다고. 막 20대 초중반 된 아저씨가 뭐
공익훈련소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발작 일으키는 친구도 있었고, 기절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무슨 그 감정 조절 장애 친구도 있었어. 걔는 조금 힘들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막그경 온몸에 막 경기 일으키면서 막 소리를 질러 아아 막 훈련소 이렇게 쩌렁쩌렁 이렇게 진정시키느라 막 다들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마음 아프더라고. 그렇게 1주차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게 지내요. 그리고 2주차부터 뭐 수류탄 훈련, 사격, 그리고 3점 조절, 뭐 그런 거, 0점 조절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거 하잖아요. 종교 조사를 해요.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엔. 이슬람교는 없더라고. 그래서 조사해서 뭐 어디 갈 사람, 어디 갈 사람 하면 전 친구끼리 천주교 가고 불교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초코파이랑 음료수 같은 거 하나씩 주고 되게 좋았어. 그냥 가면 막 노래하고 그런 게 되게 신나기도 하고. 가면 꼭 여자분이 나와요.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겠어. 이 여자분이 군대랑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군대 그 여자 종교 관련 분이 나와.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막 아이돌 되는 느낌을 받았겠죠? 수백 명의 남자들 앞에서 춤추는 그 여자 종교인 분이 꼭 오시면 되게 이쁘신 분들 오시더라고요. 보면 괜히 기분 좋고 그래. 군대 입사 보니까. 그리고 그왜 있는진 잘 모르겠는데, 훈련소 2주차에 천주교 세례식을 해요. 근데 그걸 왜 그때 하는 거지? 그리고 나그 궁금한 게, 종교적으로 궁금한 게, 그 천주교식 세례가 그냥 아무 사제나 와서 세례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천주교 협회에 허락받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결제받았을까? 뭐 훈련소 2주차에 뭐 천주교 세례를 하겠다, 이런 결제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리고 천주교 관계자들이 그거 그래 해라 이렇게 딱 허락했을까? 근데 저는 그냥 친구랑 그 천주교 세례식 갔어요. 뭐 근데 거기서 그 세례식이 그 세례하는 사제께선 굉장히 심각한 종교 행사로 인식되겠지만, 그 세례식 간 공익 친구들로서는 뭐 물론 한반 정도는 내가 진짜 이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으로 태어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공익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반이니까, 딱그 천주교 세례식 가면 방송으로 이 말을 한 10번은 반복해. 굉장히 엄중히 진행되고, 뭐 2시간, 3시간이 소요될 것이니 나가고 싶은 훈련병은 나가라, 이걸 되게 경고를 해. 그럼 그제서 조금 안 입고 온 친구들은 나가고, 나가면 다시 그냥 생활관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전 그냥 꿋꿋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종교적 이유가 있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어떨까 궁금해서 받았어. 그리고 되게 감사히도 천주교 세례식을 받으면, 세례도 받아서 좋지만 그 깎아를 줘요. 포카칩 원이언 맛을 줘요. 이거 그냥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의협심에 이거 가져가서 생활관 친구들 13명이랑 포카칩 한 봉지 나눠 먹었어. 한두 조각씩 먹으니까, 한 세네 조각 먹으니까 동나더라고. 친구들이 아 초코바 너무 고맙다, 넌 천주교 신자가 맞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깎아 가져와줘서 혼자 안 먹고, 친구들이랑 가져와서 깎아 먹고, 천주교 세례 받고, 그리고 종교 행사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종교 행사가 있어요. 마지막 주 종교 행사로 불교 갔어. 근데 이 불교도 천주교 세례식처럼 불교의 어떤 불교식이 있대. 약간 천주교 세례처럼 뭐 신자 훈련병 초코보는 모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서 같은 걸 하고, 무슨 불교 아이돌이 있대요. 불교 원불교 아이돌이라고, 로터스라고 있대, 로터스. 근데 로터스 그거잖아, 덤파 사도. 로터스가 그 연꽃이란 뜻이죠. 그래서 불교 아이돌이라고 있대요. 불교 아이돌, 전장의 아이돌처럼 불교 아이돌이 있어. 그래서 되게 이쁜 여자 댄서가 네다섯 분이 나와서 뭐 불교적 율동과 불교적 가사로 춤춰. 그럼 다들 막 열광을 토해내죠. 진짜 옷도 되게 야하게 입어. 난 교회랑, 아니 그 명색이 불교라는 종교적 특성과 군대에서 이렇게 야하게 입어도 춤춰도 돼? 싶을 정도 야하게 입어요.
다들 거의 미칠 뻔했죠. 너무 경이로웠지. 근데 더 웃긴 건 이 불교 아이돌을 소개하기 전에 불교에서 좀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좀 높은 어른 군인이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 불교 아이돌을 소개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 이 아이돌을 보고 난 훈련소는 화장실이 항상 꽉 차 있더라고요. 이런 섹드립을 한 거야. 아빠 뻘되는 불교인이. 게다가 대머리셨어. 그러니까 스님, 진짜 불교 스님이셨던 거지. 그 군인이지만 아버지 뻘되는 불교 스님이 이 불교 아이돌을 보면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가득 찬 걸 볼 수 있다. 막 이런 섹드립을 해. 그래서 춤 보는데 와 너무 황홀하더라고. 그리고 불교적 춤만 추고 불교 그리고 불교 노래만 하면 분위기 안 좋을 거 아니까 그 당시 되게 유명한 아이돌 노래 커버 댄스 같은 거 하고 그러셨어. 되게 재밌었어. 되게 좋았어. 근데 이분들이 아이돌은 되지 못하고 군대 아이돌로 남아서 그런지 막 목소리도 다 담배 엄청 피는 센 누나들 같이 막 엄청 걸걸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 네, 걸크러시하고 멋지긴 했는데 참 종교는 무조건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도 종교 행사 안 가면 그냥 훈련소에서 잤대. 그냥 생활관에서 다 잤대. 아 그래서 2주차 얘기를 아직도 안 했네요. 2주차 때 뭐 총 짚는 법, 구급법, 사격 자세 이런 거 공부했어. 그럼 또 2주차도 끝나. 너무 시간이 잘 가. 세상 행복하게 재밌게 시간 잘 가. 약간 그 되게 요양 온 것 같아. 되게 공기 좋은 산 옆으로 가서 요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렇게 공익훈련소에 2주차도 보내요. 그 훈련하면 꼭 그거를 해. 한 시간마다 20분씩 쉬어. 보통 10분 쉬어야 되지 않아요? 20분 쉬고 가끔은 그냥 한 30분 동안 쉬어. 그럼 애들 다 너무 심심해. 쉬는 동안 너무 심심해. 애들끼리 그냥 돌던지 놀고 그러는데 제가 5월에 군대 훈련소에 갔어요. 되게 덥기도 했어. 적당히 더웠어. 적당히. 그러니까 뭐 소대장들, 중대장들이 훈련하면 뭐 힘든 사람 뭐 있나? 머리 아프거나 어지럽다 빠져라 하면은 그냥 빠져서 놀고 쉬고 그랬어. 이때 뭔가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 그렇게 그 간단한 적응 훈련 그리고 그걸 하죠. 적응 훈련하고 이론 교육을 해. 정훈 교육을 해요. 군대 관리자, 군대 관계자가 나와서 그 뭐 나만의 전력 뭐 이런 거 설명하고 그래. 그리고 그거 시험을 봐. 시험 봐서 몇 점이 넘으면 전화 포상을 줘. 근데 이것도 그냥 안 보고 전화 포상 안 받고 말지.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시험 3번 중에 2번은 전화 포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엄중해. 약간 컨닝 못하게 돼 있어. 컨닝할 수 없는 시험으로 잘 보더라고. 근데 어떻게든 컨닝 하자면 하죠. 그렇게 막 다들 막 100점 받으면서 전화 포상 받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근데 처음으로 딱 받자마자 전화했어. 전화 포상 받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분대장님한테 안 받습니다. 그래? 하면은 그냥 전화권 하나 다시 있는 걸로 해서 나중에 전화할 시간 주면 그때 전화하고. 근데 별로 눈물도 안 나. 별로 엄마 나 잘 있어 그냥 이러고 말아. 아 편해서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엄마도 담담해. 아 잘 지내니 다행이네 하면서 그냥 전화 한번 하면 별 큰 감흥은 없어요. 별것도 아니거든. 왜냐면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가족이 그리워지진 않아요. 그리고 밤마다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생활관 바닥 닦고 쓸고 그렇게 하고 참 진짜 세상 깨끗했어. 진짜 너무 깨끗했어. 맨날 청소하고 먼지 털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했어. 생활관이 세상 내 방보다 깨끗했어. 그렇게 계속 청소하고 자고 청소하고 자고 아침에 뭐 10중대 기상하면은 다 일어나고 계속 개 같은 표정으로 일어나고. 아 그리고 그 저녁 먹고 생활관 와서 그 샤워 시간을 가져요. 샤워도 뭐 하고 싶은 사람은 나오고 아니면 말하라 이야. 사실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먼저 나오면 가고 늦게 나오면 좀 더 하다 가고 그랬거든. 샤워하는데 아무래도 군대라는 한정된 공간이기도 하고 자원도 한정되니까 마지막 샤워실을 가면 따뜻한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찬물밖에 없어. 어쩔 수 없게도.
그 차가운 물로 하니까 다들 막 차가워서 꺄악꺄악 막 소리를 질러. 근데 그게 되게 컸나 봐. 밖에까지 들렸나 봐요. 그 샤워장 인솔하는 분대장이 오더니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다들 그냥 조용히 샤워하고 나갔더라. 근데 문제는 더 웃긴 건 분대장님 그 앞에서 갑자기 막 사과를 해. 그러니까 분대장이란 특성상 훈련병을 약간 다그치고 가르칠 수 있잖아. 근데 막 엄청 막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조금 어안이 벙벙해. 그 너무 우리를 위해 주더라고. 그렇게 샤워도 잘하고 깨끗하게 살고. 근데 샤워장 가서 샤워하면 좀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게 머리를 샴푸로 칠하고 감잖아요. 근데 거품이 안 나. 샴푸질을 아무리 해도 머리가 빡빡이니까 거품이 안 나. 그럼 막 자괴감 들어. 아, 그게 막 우울하더라고. 저는 3mm로 와야 한다 막 이렇게 써 있길래 3mm로 했죠. 근데 그좀뭐 아는 친구들은 6cm로 와. 공익 훈련소를 6cm로 들어와. 6cm가 맞어 맞아 맞아. 거의 메이플스토리 토벤 머리처럼 6cm로 들어와. 걔는 뭐 자르지도 않았어. 진짜 아예 안 자르고 온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는 면도 그 이발 그윙 바리깡으로 분대장이 다 깎아주더라고. 3mm로. 그래서 샴푸칠을 하는데 샴푸 거품이 안 나니까 좀 자괴감 들어. 근데 신기한 건 훈련소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때는 거품이 나오더라고. 그럼 막 기뻐. 드디어 샴푸 칠하는데 거품이 나와!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져. 머리가 길어졌다는 생각에.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저희 훈련소에 누가 봐도 막 20대 후반 되는 아저씨가 있는 거야. 근데 양팔에 문신 있고 훈련소인데도 인상 팍 쓰고 되게 까오 잡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어깨 억지로 막더 벌리고 막 인상 쓰고 머리 깔고 막 씩씩하면서 다녀. 27, 8덟 된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하고 소문 들어보니까 그거래. 공익훈련소도 7번을 그냥 공익훈련소 왔다가 집으로 보내는 걸 7번 반복하면 군대에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하고 있대. 지금이 6번째다라고 자기 군대 사람들한테 말했대요. 그 무서운 아저씨가. 그렇게 1년 반을 그걸 했대. 훈련소 들어와서 한 3일 만에 다시 집 가고 이거를 6번째 반복했대요. 1년 반 동안. 1년 반 내내 빡빡머리 유지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군대 면제다 이러는 거야. 근데 공익 훈련소 가고 공익 생활이 정확히 딱 2년을 해요. 정확하게 2년. 저 때는. 근데 공익 훈련소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를 2년 할 바에 그냥 공익으로 2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 그분은 참 멋져 보였어. 참 대단했어. 야, 어떻게 공익 훈련소 왔다 가는 걸 7번 반복해서 면제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신기하더라고. 그걸 면제 받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한 2주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공익 훈련소에서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문신을 양팔에 문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착해. 막 되게 무슨 조직 형님 막 조폭 느낌 들잖아요. 되게 착해. 순딩순딩하게 되게 착하셔. 몇번 봤는데 이런 사람 괜찮은데 이상한 데 문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목을 휘감았다던가 뺨부터 귀까지 문신 있다던가 종아리 정중앙에 문신 있던가 이런 분은 약간 특이해.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에 개노답 전공 3인방이다라고 말한 애들이 있어요. 셋다 특징이 이상한 곳에 문신이 있어. 그 문신도 이쁜 문신은 되게 이쁘잖아요. 뭐 그냥 귀 뒤에 뭐 목에 뭐 쇄골에 골반에 이렇게 있는 문신 되게 이쁜데 진짜 이상한 곳에 문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막뺨 문신, 종아리 정강이 문신, 그리고 질럿같이 양 팔뚝에 무슨 칼을 그린 애가 있어. 양팔에 칼을 제일 웃겼어. 이런 애들이 제일 진짜 이상한 제일 이상한 정신공익 문신공익 개노다 문신 전공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도 그 비밀이지만 제 몸에 작은 문신이 있거든요. 그 아침마다 구보할 때 상의 벗어요. 그 상의 벗으면 제 문신이 보이잖아. 갑자기 그 양팔에 칼 그린 공익 친구가 오더니 내 문신을 막 만지는 거야. 갑자기 오씨 뭐야 이러니까 그냥 만지고 말더라고. 아니 아무리 문신 있는 사람끼리의 그 유대감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내 몸을
문신부를 막 만지니까 어우 공익이다. 아니 뭐 나도 공익이지만 갑자기 내 몸을 만지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 문신의 유대감이었나 봐요. 아따 신기하더라고. 근데 또 신기한 게 이 개노다 문신 공익들이 또 싸웠대. 자기 세 명끼리 그 일렬로 서서 복도 막으면서 가고 그랬거든요. 아니 20살에 간 군대인데 무슨 일진놀이하는 중고딩 마냥 복도를 막 그 눈 내리깔고 어깨 치켜들고 팔자걸음으로 씩씩하면서 막 걸어다녀. 그거 보면 너무 다 웃음이 나오더라고. 자기들끼리는 까오잡는. 아 그래 요점은 이거예요. 공익훈련소에서 까오잡는 공익이 제일 조금 위험해. 그래서 공익훈련소에서 제일 위험한 건 제일 위험한 건 까오잡는 공익이야. 그 신기하게 중고딩 때 까오잡는 건 좀 이해해요. 약간 그럴 심리가 있어. 근데 공익훈련소에서 까오잡는 건 그렇게 꼴불견이 없더라고. 그리고 보통 정서인 친구들은 막 훈련소까지 와서 막 뭐 컨셉 잡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의외로 공익훈련소여도 착한 친구들 많아. 이따가 3주차 얘기할게요. 그리고 공익훈련소에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는 그 기절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생활관에서 자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니까 옆 분대가 자는데 숨을 안 쉰대. 아, 숨을 안 쉰다고 했나? 자는데 의식이 없다고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 불침번 교대해야 되는데 그 교대상들 깨우는데 애가 몸이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당직 분대장한테 말해서 119 불러서 그 군대에서 생활관에서 자는 기절한 친구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다음날에 멀쩡히 오더라고.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지 아 원래 나 좀 자주 기절해? 이렇게 넘어갔대. 그래서 아 그냥 기절 좀 잘하나 보다 해서 걔도 말하더라고. 기절할 뿐이지 뭐 위험한 건 아니래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근데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잘 기절을 한대.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어떤 훈련하러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훈련하는 것 있어요. 또 거기 가서도 픽 쓰러지더라고. 쓰러지니까 또 훈련 차질 생겨서 한 30분 다 어벙벙 보내다가 훈련 한 20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그랬어. 1시간씩 훈련해야 되는데 한 명이 그 기절을 하니까 그 한 명의 기절로 훈련소에 있는 소대 전체가 의도치 않게 그 훈련을 안 받게 됐어요. 또 기절해서 실려갔다가 또 생활관 오면 또 멀쩡해. 아무렇지 않은 듯 친구들이 이제 잘 그냥 기절한 척 하는 거라고 막 놀리고 그러던데 성격이 다 너무 좋아 우리 훈련소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공익은 그 굉장히 여자인 애가 있었어요. 공익훈련소인데 솔직히 여자야. 엄청 뚱뚱한데 여자야. 막 그 여자의 제스처를 흉내낼 수 없지만 그 막 여고생들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아무튼 여자 말투 따라 할 수가 없네요. 여자 말투 쓰면서 막 어이없다 이러면서 막 그 손으로 부채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공익훈련소에서 그러니까 조금 거북하더라고. 근데 더 끔찍한 건 얘 훈련소 마지막 날에 화장했어요. 그 수료식 때. 아니 어떻게 그 화장품을 밀매했나봐. 밀반입했나봐. 무슨 공항에서 마약 밀매하듯이 화장품 밀매해서 수료식 날에 화장을 했어요. 얼굴 하얗게 칠하고 입술을 칠하고 아이라인을 그려서 왔더라고. 그것도 너무 하얗게 했어. 눈사람같이 얼굴은 너무 하얀데 목은 까맣고 막 뚱뚱한 애인데 그렇게 화장을 해요. 조금 신기한 게 걔가 뭐 정서가 자기를 여자로 인식하는 애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게이는 아닌 것 같은데 동성애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행동이 굉장히 여자같이 행동을 하더라고. 걔가 훈련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 사격 연습하려고 다들 엎드려서 그 표적 보고 그 총 그 거누는 거 하고 있거든요. 하다가 누워갑자기 하면서 우는 거야. 그 여자 같은 애가 갑자기 우는 거야. 무섭다고. 그래서 쭈그리고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있어. 총매 달고. 그래서 그때부터 분대장들이 걔를 유의했대. 걔를 경계했대.
문제 있는 애라고 경계를 하더라고요. 분대장끼리 커뮤니티가 있대요. 분대장들의 소통이 있대. 훈련병 조심해야 될 훈련병이 있대. 그리고 걔는 또 그 사격장에서도 울고 총 쏟아가도 무섭다고 울고 수류탄 던지는 거 있는데 연습용 수류탄 수류탄 던지다가 엎드려서 울고 엄청 울었어요. 그것 빼고 딱히 피해를 준 건 없어. 근데 분대장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화장하고 막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그리고 또 다른 빌런가 아닌 빌런이 있었는데 아 진짜 리얼 전공 같은 애가 있었대요. 근데 되게 잘생긴 애야. 근데 자기도 아나봐. 그 옆 분대인데 갑자기 우리 분대 오더니 아 제가 잘생겼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간 거야. 갑자기 처음 보는 애가. 그래서 걘 진짜 애들이 진짜 전공이라고 했어. 생긴 건 멀쩡한 전공이라고 했어. 와씨 무섭더라고. 진짜 빌런이었어 얘는. 그리고 얘도 막 이상한 소문 나가지고 분대장들이 경계하고 훈련병들이 되게 싫어하는 진짜 이상한 애라고 유명했어. 갑자기 모르는 분대 오더니 잘생겼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무슨. 아 나 소름이 확 돋더라고. 그리고 그 비보잉 공익이 있었어요. 그 되게 신기한 앤데 저도 지나가다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어떤 앤지 잘 모르는데 공익인데 비보잉을 뭐 전공했는지 엄청 하는 애였나 봐요. 그 아침 점호 시간에 그 앞에 굉장히 높은 뭐 소대장님이 그 점호 뭐 애들 인원 체크하고 체조하고 그러는데 대기 중에 갑자기 앞줄에 있는 갑자기 어떤 애가 갑자기 막 탑스핀을 도는 거야. 바닥을 짚고 다 전무하느라 모여있는데 그냥 다 쭉 다들 차렷자세로 정자세 정차렷자세로 서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있던 한 놈이 막 탑스핀을 돌아 바닥에서 헤드스핀 하면서 그거 보고 다들 엄청 놀랐죠. 몇백 명이 서서 차렷하고 있는데 한 놈이 막 탑스핀을 도니까 다들 막 넋이 나간 거야. 광란의 댄서였어. 훈련소의 광란의 비보잉 댄서였어. 그래서 근데 그 점호하는 소대장님도 소문을 들었나봐. 그러니까 대충 야 쟤 좀 가만히 시켜라 이러고 말더라고. 근데 애들이 막 기절 안에 깨우듯이 야 멈춰 야 그만해 막 흔들어. 근데 걔 꿋꿋이 애들 손을 뿌리치면서 막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야. 그 누구의 말림도 듣지 않고 완전 정신 나간 애처럼 막 춤을 춰. 갑자기 그 카포에라 준비 동작 알죠? 막 팔 교차하면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팔 교차하면서 준비 자세 잡는 거를 갑자기 막 하더니 좀 분대장이 슬슬 빡친 분대장이 와서 좀 세게 밀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멈추더라고. 와 신기한 공격 많아. 내 비보인 공격은 처음 봤어. 그리고 조금 정신공익도 조금 센 정신공익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키 작아요. 140 몇에 얼굴도 엄청 하얗고 생기가 없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무슨 뭐 조절장애 공익이래요. 그 배식하면 분대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그 배식판 딱 설거지하는 역할을 해요. 걔가 갑자기 으악! 으악!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막 소리 질렀대. 저도 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뭐지? 설거지 장소에서 으악! 막 이렇게 누가 소리 질러. 보니까 그 약간 충동조절 장애에 있는 친구가 하기 싫어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거래. 그러다가 금방 진정하고 자기 원하는 걸 이루면 멈추더라고요.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설거지가 끝나. 그러면 멈추더라고. 설거지를 안 시키니까 얘가 멈추더라고.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3주차 썰로 넘어가기 전에 그 날마다 돌아가면서 분리수거 분대랑 배식 분대를 정해요. 배식 분대는 말 그대로 배식해주는 사람들. 배식 분대 짬통?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모아서 치우고 배식 분대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도 안 했어요. 신기하게 나한테 그 일이 안 오더라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안 했어. 우리 분대는 분리수거 안 했어요. 다들 막 손으로 플라스틱, 뭐 휴지 이런 거 다 분류하는데 난 안 했어. 일보기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청소해요. 생활관 청소. 저녁 시간마다 그 분대에서 친한 친구랑 밖에 나오면서 노을 보면서 앉아 있는데 아, 또
그렇게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논산훈련소의 그 산과 노을은 너무 아름다웠어. 막 뭉클해질 정도로 아름다웠어. 친구랑 훈련소에서 노을을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리고 되게 기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한 2주차 끝날 때쯤에 생활관 복도에 콘돔이 떨어져 있는 거야. 콘돔이 누가 쓰고 버린 건지 아니 그냥 장난으로 꺼내서 놀다가 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콘돔이 훈련소 바닥에 굴러다니더라고. 아, 그리고 전 공익훈련소에서 화장실이 굉장히 좋았어요. 화장실이 너무 좋았어요. 화장실 끝에 있는 칸은 비데가 있어요. 근데 다들 잘안 쓰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아침마다 그 국방일부 하나 들고 가서 비데칸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봤죠. 와, 근데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비데를 쓴다는 쾌감이 좀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그 비데 쓰는 쾌감 때문에 어떤 훈련병이 콘돔을 쓴 건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매일매일인가 이틀에 한 번꼴인가 국방일보 보는 맛이 있었어. 국방일보에 꼭한 페이지에 아이돌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스크랩한 아이돌도 있고 그랬어. 남자 아이돌? 절대 안 보고. 여자 아이돌 사진 나오면 막 애들이 다 갖겠다고 싸워. 그리고 이제 3주차. 3주차는 진짜 사격장을 가요. 사격장 가서 사격하고 그 수류탄 교장 가서 수류탄 던지고 연습용이지만 그리고 화생방 가서 화생방 하고 그리고 각해 전투 1, 2, 3을 해요. 뭐 사격은 말 그대로 사격장까지 한 시간을 걸어가. 한 시간. 이게 더 힘들어. 한 시간 걸어서 사격해요. 20발 중에서 뭐 15발인가? 14발 이상 맞추면 합격이래요. 저는 합격을 했고 근데 합격 못하면 남아서 사격 다시 해. 근데 애들이 그걸 부러워했어. 왜냐면 사격 끝나면 그냥 생활관 와서 그 정훈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불합격한 애는 사격을 한번더 해. 너무 재밌던데 사격 진짜 재밌어요. 그 실탄을 어깨에 대고 빵 쏘잖아. 쩌렁쩌렁 울려. 엄청 쩌렁쩌렁 울려. 귀 플러그 안 하면 귀에 며칠 동안 이명이 남는데요. 그래서 어떤 애그 병원 가고 그랬어요. 이어플러그 안 하고 사격했는데 귀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뭐 이러면서 이명 때문에. 그 사격 훈련할 때 연습 종이에 연습 사격을 한번 하거든요. 5발인가 8발 10발인가 쏘는 거 있어. 종이 관역을. 근데 그게 이상하게 진짜 정조준 한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안 맞을 때가 있어 관역에.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뭐 10발 중에 5발 이상 맞아야 합격인데 내가 뭐 4발 맞췄나 3발 맞췄나 그랬어요. 그 발수가 기억 안 나네. 아무튼 불합격이었는데 소대장님이 잘 보더니 그냥 예외 합격을 시킨 거야. 왜냐니 왜 합격인가 봤더니 제가 더블 헤드샷을 했어요. 그 관역에 그 사람 흉상 같은 그림이 있어요. 어깨, 머리, 심장 부위가. 알고 보니까 내가 헤드샷을 더블로 맞춘 거야. 나란히. 그러니까 뭐 정확히 헤드에 한 발하고 그 구멍 바로 옆에 나란히 팔자를 그린 거예요. 팔, 숫자 8, 옆으로 놓은 8. 그러니까 더블 헤드샷이라고 그냥 합격이래. 아, 사격 진짜 재밌었어. 그 종이 사격은 아직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사격장 같은 걸 가죠? 전자 사격장이라고 하나요? 전자 표적이 올라와 자동으로 그 오락실에 있는 사격 게임처럼 사격 표적이 올라와요. 뭐 50m, 100m, 200m 이렇게 올라와. 그거 보고 하나씩 쏘는데 아 그거 진짜 재밌었어. 진짜 총 쏘는 것도 재밌는데 사격 게임 실탄 사격 한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제 친구 중에서 그 굉장히 몸 불편한 애 있는데 걘 0발 맞췄대요. 40그 0발 맞춰서 다시 했는데 2차 시도했는데 또 0발이야. 40발 중 0발이야. 한 발을 못 맞췄대요. 그리고 유독 그 덩치 큰그살 비만 공익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게임을 엄청 많이 했대요. 제 군대 친구가. 걔는 20발 중에 20발 다 맞췄어. 그래서 친구들이 뛰는 건 못하는데 사격 잘한다고. 너는 터렛 전문이라고. 어디 이동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총 쏘는 것만 잘한다고. 그래서 와 어떻게 20발을 맞춘대? 서든 중령인가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총잘 맞춘다고.
저는 그냥 무난하게 20발 중 14발 그랬었어요. 평범하게 했는데 아 재밌더라고. 진짜 재밌더라고. 그렇게 사격하고 그 연습용 수류탄 교장 가요. 그건 한 40분 걸어갔어. 그리고 연습용 후루탄 3발 던져. 그 담장을 못 넘으면 불합격이라고 다시 한다 그러는데, 웬만큼 성인 남자 팔 힘이면 그 교장 못 넘길 일은 사실 없죠. 수류탄 한 3개 던지고 던져 그리고 숙여 해서 진짜 세상 쉬운 훈련이었어. 연습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연습용 수류탄을 몇 개 줘서 지들 자기들끼리 연습해봐라 해요. 멀리 던져서. 전 그때 우연히 훈련 그 훈련용 수류탄 교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훈련용 수류탄 파편을 좀 가져왔어요. 아 이래도 되나? 불법인가 혹시? 군사 기밀 누출인가? 그 연습용 수류탄 파편과 그 심지 그리고 안전 방아쇠 뭐 그런 거. 그런 게 한, 온전히 한 모양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집에 있어요. 막 약실 있고 막 그런 거. 위험한 건가? 위험할 리가? 연습용 수류탄인데 그냥 터지는 모양만 나오는 건데. 그리고 화생방해요. 처음에 되게 걱정했죠. 막 엄청 괴로운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화생방 교장 가니까 우리를 아예 통솔하는, 제일 우리 훈련소 소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지시를 해요. 화생방실에서 지시를 해요. 화생방 훈련 교장에서 뭐 농도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나봐. 전화하는 거라 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소대장님이, 중대장님이 뭐 공익 훈련소 애들이니까 제일 약하게 해라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제가 듣기로는 제일 약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진짜 참을만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머리가 작아서 방독면이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방독면 쓰고 그 고무줄을 최대한으로 줄였는데 그냥 숨이 숭숭숭숭 쉬어지는 거야. 숨 쉬어지는 거 상관없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면 그 화생방 가스 다 마시겠구나 생각해서 분지장님한테 말했지. 분지장님 최대한으로 줄였는데 숨이 너무 잘 쉬어집니다 하니까 조금 만져보더니 훈련병 머리가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더라고. 아유 머리가 작았대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화생방실 들어가자 문만 열렸는데 기침만 했어 나는. 보통은 어느 정도 밀폐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되는데 나는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기침을 했어요. 그 가스가 들어와더라고. 그냥 전 그냥 끝까지 기침하고 들어가고 방독면 벗고도 그냥 끝까지 기침을 했어요. 아 재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죠. 방독면이 안 맞는다는데 너무 머리가 작아서 방독면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들 거라고 알고 있는 각개전투 1 2, 3 중 1을 시작했어요. 각개전투 1 하러 갔어. 각개전투 1 하러 갔는데 우리 분대 몸무게가 나이가 스물 몇인데 몸무게가 40인 진짜 엄청 끔찍하게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로스릭 왕자처럼 몸이 너무 허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너무 힘든 나머지 그냥 숨 쉬면서 쓰러진 거야. 그 각개전투장 도착하니까 걔가 쓰러지니까 우리 공익훈련소에서 굉장히 의협심 넘치는 엄청 카리스마 있는 어떤 남자애가 있었어요. 걔가 그 막 그 우리 훈련소 애들 인솔하는 소대장 있는 앞에서 아니 이렇게 약한 애를 왜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의협심 있는 대사를 한 거예요. 아 그게 난 너무 멋지더라고. 막 존경심이 들더라고. 앞에 그 소대장이 그 우리 쓰러진 애 상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엄청 의협심 많은 훈련소 훈련병이 아니 이렇게 몸 힘든 애를 왜 훈련소 오게 하는 거야? 이 말하고 쓱 가는 거야. 꼭 누구 들으라는 듯이. 멋지더라고. 결국 걔는 뭐 이 그걸로 인해서 경고를 받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걔 그냥 쉬게 하고 각개전투 했어. 각개전투 솔직히 재밌었어요. 애들끼리 총 들고 뭐 전방 어디를 향해 약진 하면 와 하고 달려가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왜냐면 우리 몸을 던져가면서 막 흙을 굴러가고 기어가고 내 몸을 최대한으로 쓴다는 게 되게 짜릿하게 재밌더라고.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기분인가? 되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제가 달리기를 할 때 1km까지는 안 쉬고 달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뛴걸음 수준으로. 근데 각개전투하면 엄청 뛰어가고 전력질주를 하고
뭐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고 그래야 돼요. 되게 숨차. 막 너무 숨차서 이렇게 숨을 하시고 그래요. 한 5초 뛰고 기고 막 그러는데 막 숨이 엄청 차더라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온몸을 던져서 막 무언가를 뛰어간다는 게 되게 짜릿하더라고.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각계전투 1을 하고 나니까, 아니구나, 그게 각계전투 1을 하고, 근데 각계전투 하고 이상하게 1시간 정도 각계전투를 했거든요. 그리고 2시간을 쉬었어. 내가 너무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한 2시간을 쉬어. 근데 뭐 우리 인솔한 소대장 중대장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집합을 안 시키니까 2시간을 그냥 내리놓은 거예요. 우리 훈련소 애들이 각계전투 1 하다 말다가. 그래서 그냥 친구들끼리, 야 그 소대장 중대장 다 사라진 거 아니냐, 우리만 남겨두고 다 사라진 거 아니냐 생각될 정도로 각계전투 하다가 2시간을 쉬어서 2시간을 밥 먹고 2시간을 그냥 꿀 빨다가 그제서야 부랴부랴 소대장 중대장 오더니 각계전투 1을 한번 교대하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A 훈련장 B 훈련장이 있는데 그걸 교대하면서 해야 된대. 우린 A 훈련장이니까 2시간 쉬고 부랴부랴 B 훈련장으로 향했죠. B 훈련장 도착하고 훈련장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 중대장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그냥 가재 그냥 훈련 끝내자 하더니 갔어. 아니 그럴 거면 비훈련장을 왜 간 거야. 그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골반이 막 삐걱삐걱거리고 되게 아픈 거예요. 막 걷는데 골반에서 뚝뚝뚝 소리가 계속 나면서 걷는 거야. 그 공익훈련소라 그런지 몰라도 훈련 끝날 때마다 점호하면서 뭐 몸 이상 있는 사람 있나 하면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의무대를 보내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 뭐 이명 있습니다 하면 보내고 뭐 손이 접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보내고 그래. 나는 뭐 그냥 의무대 가고 말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각계전투 2일차를 빼고 의무대를 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친구들은, 내 분대 친구들은 각계전투 2일차 막 뛰고 있는데 나는 혼자 의무대 가서 의도치 않게 꿀을 빨게 된 거야. 골반이 아프다는 이유로. 어쩐지 그 각계전투 2일차 훈련하러 집합할 때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뭐 쪼꼬뽀는 뭐 어디로 와라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의무대 갈 친구들 모아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은 각계전투 2 훈련장으로 향했고 저는 저를 비롯한 5명 정도 의무대로 향했죠. 아침부터. 그 의무대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되게 편했거든요. 의무대 가면 국방 TV를 틀어놓은 대기실에서 대기해요. 왜냐면 의무대에 한 30명의 군인들이 의무대 순서를 기다리니까. 3주 만에 처음으로 TV를 보니까 신기한 거야. 막 전자파 나오는 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우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내 차례 돼서 의무대 들어가니까 그냥 딱 의사선생님 같은 분이 뭐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아, 골반이 막 뚝뚝거리고 걸릴 때마다 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 뭐 골반염 같은데 뭐 약 하나 드릴게요. 네 하고 그냥 나가. 그리고 그 약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전혀 효과 없죠.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쯤에 엄청 끔찍한 훈련소 감기에 걸렸어요. 그 훈련소 감기, 훈련소 가신 분은 알 거야. 절대 낫지 않는 훈련소 감기가 있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나. 훈련소 감기. 그리고 말할 때마다 기침해. 이게 약간 독감류래요. 독감? 폐렴류래요. 폐렴은 아니겠다. 독감이겠구나. 그 기침 있잖아요. 하다. 내가 막 이렇게 기침하는 훈련소 독감이 있어. 이거를 우리 분대에서, 근데 우리 분대 13명 중에서 10명이 걸린 거야. 그 10명 다 쪼꼬뽀 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두 명은 절대 안 걸리더라고. 뭐 내성이 있나 봐요. 걔네들은 특징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말이 굉장히 많아.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아서 그 목이 되게 강철성대였나? 훈련소 독감 안 걸리는 강철성대를 가진 애였나? 그래서 애들이 신기했어. 어떻게 쟤네들은 감기 안 걸리냐 막 이렇게 얘기해. 진짜 독감 부대
이렇게 얘기해. 그럼 걔네들은 그냥 난 괜찮던데? 이렇게 대답하고. 아,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각개전투 2일차를 빠졌죠. 근데 난 되게 미안했어요. 내 친구들은 다 힘들게 뛰고 오는데 초코포는 골반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훈련을 뺐으니까 되게 미안해가지고 얘들아 왔어?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아 초코파야 너안 와서 얼마 심심했는데 애들이 되게 밝게 와준 거야 웃으면서 나 미안했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죠 미안한데 난 미안한데 애들이 괜찮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데 초코파 없어 너무 심심했어 하면서 각개전투 2일차 할 때는 뭐 자기 팀명을 정했대요 그 팀명을 그 우리 분대 친구들이 초코파 없는 초코파 팀이라고 정했대 아이 얘기하는데 막 울컥하더라고 나는 너희들 훈련할 때 혼자 그 의무대에서 꿀 빨고 있었는데 미안해 얘들아. 얘 너무 애들이 착해서 되게 나 미안해하지 않게 오히려 날 안심시켜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각개전투 3일차는 갔는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각개전투 3일차가 기억이 안 나. 각개전투 3일차 아무튼 하고.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보내고 월요일 날 행군을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수료식을 하거든요. 행군하는데 행군할 때 보통 10시인가? 10시에 재우고 4시에 기상을 시켰어요. 왜냐면 해뜰때 하면 너무 더워서 힘드니까. 4시인가? 그때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을 안 먹고 행군을 했어요. 행군을 하고 행군도 진짜 그냥 하염 없이 걸어. 그냥 쭉 하염 없이 걸어. 한 시간 걷고, 한 30분 쉬고. 한 시간 걷고, 30분 쉬고. 이렇게 그 육군훈련소, 논산 육군훈련소를 테두리 따라 쭉 걷는데요. 쭉 걸으니까 참 신기한 거 다양하게 보이고, 막 정비소 보이고, 훈련소 안에 고라니가 들어왔었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행군한 애들이 저 고라니 암컷일까? 이런 얘기 하면서 다들 여자애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 걷고 30분 쉬고 뭐 이렇게 돌아왔어. 점심시간 아침 먹을 시간에 생활관에 돌아와서 배식 뭐라고 하죠 그거? 식당 가요. 영영식당 가서 육개장 칼국수? 육개장 칼국수인가? 되게 찐득찐득한 녹진액 나오는 칼국수를 먹어요. 칼국수랑 주먹밥을. 근데 칼국수가 참 맛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맛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 훈련소 칼국수는. 그거 먹고 분대 들어와서 씻고 다시 한 30분 정도 쉬고 갈 준비해요. 그러면 또 그냥 하염없이 진짜 한 3, 4시간 쭉 걸어. 근데 걸으면서 대열이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두 줄로 보통 걷거든요. 그냥 옆자리 훈련소 친구랑 얘기하면서 걸어. 그냥 취미, 취향 얘기하면서 걷고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더라고.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는 되게 힘들어했지. 그 행군이 제일 힘들었다고. 왜냐면은 계속 걸어야 되니까. 막그 군장 메고 걸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행군하기 전에 되게 착한 분대장이 오더니 좀 힘들면 군장에서 그 야전사 빼고 가라 이렇게 꿀팁을 주더라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뭐할 사람하고 뺄 사람 뺐죠. 근데 뭐 2kg 가방에서 빼는 것도 좀 효과가 크더라고. 그래서 그거 빼고 조금 편하게 걸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가 맞겠다. 각개전투 1일차 훈련소가 한 2시간을 걸어요. 2시간가량 시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 2시간가량 걸어요. 훈련장을. 그리고 1시간 훈련하고 2시간 쉬어. 훈련장을 걸어가는데 민간인 도로 넘어서도 가고 그래요. 어떤 그 육군 훈련소의 논산 훈련소의 트레이드마크인 어떤 대교 건너요. 고속도로 위에 있는 대교 건너서 어떤 논밭 지나가요. 그 논밭에서 논산 딸기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 딸기 향이 나는데 엄청 세상 달콤한 거야. 왜냐면 훈련소에 그 달콤한 게 거의 없으니까. 논산 비닐하우스에 그 딸기 농장 딸기 향 맡으면서 가는데 와 너무 이 달콤한 향기가 미치게 하더라고 너무 너무 대박이었어요 막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딸기 향으로 막 솟구쳐 딸기 향 맡으면서 각개전투장 가고 각개전투장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
가는 게 2시간 정도 걸었댔잖아요.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 와, 씨, 올때 어떡하지? 올 때도 걸어가야 되잖아, 이거를. 와, 그래서 진짜 2시간 걷는데 막그 더위로 인해서 발이 너무 힘들어. 진짜 발이 그 감각이 안날 정도로 걸어요. 난뭐 걷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하는데 막 군장의 무게, 그리고 군화의 답답함 때문에 막 발이 불편한 게 그게 나래. 짜증나. 근데 뭐 무좀 생기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물집 잡히지도 않고 되게 안전했어요. 저는 그렇게 2시간가량 또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이상하게 가까이 전 3일차가 기억이 안 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렸나? 아, 그리고 훈련소에서 그 각개전투장 가는 게 신체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버스 서비스가 있어요. 버스 서비스. 근데 그것도 그냥 저 할래요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큼은 분대장들이 애들 기록부를 본대. 얘가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진짜 힘들다 싶은 애들은 버스 태하고 가고 그런데 20분 만에 온대. 20분 만에. 2시간 걸어간 걸 어떻게 20분 만에 오냐? 20분 만에 버스 타고 오고, 그때 되게 편했다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공익훈련소에도 참 신기한 게, 저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나는 놀고 친구들이 훈련하니까 미안해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는데, 아, 다 상관없어. 친구들이 힘들던 말도 상관없어. 나는 쉬어야겠어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힘들던 말던 그냥 나는 빠져야지, 이 생각하는 친구가 많아.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훈련소라는 특징이라고 해도 자기 몸이 우선이잖아. 자기가 힘들면 빠지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그 전우애가 생긴달까? 그래서 친구들이 힘든데 나만 쉬면 좀 되게 미안해. 근데 이걸 꿋꿋하게,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옆 훈련소에. 걔는 친구들이 힘든 거 상관없고, 아, 나 힘들어서 못해 하고 그냥 배째라 하고, 친구들은 다 힘들게 훈련하고 그러는데 걔는 다 뺐대. 그래서 애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참 제가 부러운 부분 중 하나예요. 눈치 보는 애들은 사회와 잘 어울리기 위해서 엄청 눈치 보는데, 눈치 안 보는 애들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편하게 만들어. 남이 힘들던 말던 자기를 편하게 만들어. 사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훈련소라는 특성상 좀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각개전투 2일차를 뺐잖아요, 의도치 않게. 근데 내가 평소에 훈련소에서 인망을 잘 쌓았고 되게 미안한 기세를 보이니까 친구들이 막 되게 웃으면서, 아, 초코바 없어서 아쉬웠네 이렇게 잘 넘어간 반면에, 되게 분명히 멀쩡한데 힘들다고 다 내빼는 친구는 군대에서 싸웠대. 싸가지 없다, 막 쟤는 우리 힘들어 하는데 혼자 꿀 빨려고 다 뺐다 하면서 싸웠대. 이게 처세술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아, 이제, 그리고 수료 하루 전날부터 그 수료 예행 연습을 해요. 뭐, 뒤로 돌아, 우로 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면서 다 사인 맞추는 훈련을 한번 해요, 강당에서. 처음엔 뭔 말인지 몰랐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뭐, 좌로 돌아, 뭐 이런 걸 했나 봐. 근데, 이러니까 훈련소 애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야. 그 강당에도 모인 수백 명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다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료식 담당 디렉터가 화냈는지, 왜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런 거야.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근데 막 그때 그 수료식 디렉터 관리한 매니저들이 조금 얘기를 해. 뭐안 들리나 보다, 뭐 마이크가 뭐 그렇게 좀 수정하더니, 아, 하더니 좌로 돌아 막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들어서, 아, 하고 하나 둘 하고 막 이렇게 다 돌고 그 연습을 좀 했어요. 난 신기한 게 28일 내내 그 아침 점호랑 뛴걸음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어떻게 한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28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점호를 했다고? 내가? 그래서 저도 한 2주 동안은 뛴걸음 꼬박꼬박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씨, 너무 힘든데? 나도 좀 빠져볼까 생각해서 그냥 저도 조금 빠졌어요. 진짜 잘 뛰는 애들은 잘 뛰고,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점호하고 뛰고, 점호하고 뛰고, 아침 먹고 훈련하고, 보훈 교육이었나, 호국 교육이었나, 그 군사 강의 듣는 거 하고, 제식 훈련하고, 사격하고, 수류탄하고, 그렇게 보내면서 훈련소 마지막 날이 됐어요.
훈련소의 마지막 밤이 굉장히 각별했어요. 그 분대장들 나이 까고 분대장이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뭐 친군대 하니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잘 노는 친구가 막 그 분대장이랑 친하니까 넌 임마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분대장이 자기도 그냥 성격 좋으니까 훈련병과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서 막 같이 놀고 그랬어. 그걸 안 했네. 그 불침번 얘기를 안 했네요. 불침번 하면 일어나고 잘 땐 개 같아. 막 한 시간 내 한 시간을 내 수면 시간 한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게 좀 개 같아.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훈련소인데. 그래도 저는 그냥 군말 없이 그냥 쿨하게 뿅 일어났어요. 애초에 군복을 입고 잤어요. 근데 그 불침번 하는 날은 불침번 하면 되게 낭만적이야. 그냥 혼자 조용한 복도에 혼자 서 있는 게 그냥 고요해. 고요하면서 그 뭐 일정 주기마다 뭐 30분마다였나? 1시간 불침번을 쓰고 교대를 하거든요. 다음 사람 깨우거든요. 불침번 하시면 불천반이요 이렇게 깨워. 그냥 다음 할 사람한테 가서. 그리고 뭐 30분마다 그 좀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생활관 체온계를 기록해요. 하여튼 그러면서 불침번을 해. 불침번 하면 그걸 일단 배우고 하거든요. 암구 뭐 BL 라노벨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 BL 하면은 상대방이 라노벨 뭐 이렇게 말하는 암구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가. 뭐 웬만하면 외우죠. 뭐 서커스 뭐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불침번 쓰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훈련소 정문 불침번을 쓰게 된 거예요. 훈련소 정문에 가끔 뭐 관련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정문은 보통 잠가둬요. 그래서 내가 정문 앞으로 가서 뭐 BL 하면 상대방이 뭐 라노벨 하면은 문 열고 들어오게 해. 근데 어느 날은 근데 그때는 늦은 시간에 중대장님이 온 거야. 중대장님이 사복 입고 그 아침에 와서 그 출근 준비하는 것처럼 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일단 혼란에 빠진 거지. 아니 우리 중대장님인데 그 암구 물어봐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물어봐야죠. 군대 법인데.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라노벨 하니까 근데 야 그냥 열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걸. 그래서 나 거기서 일단 그래도 암구인데 이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 하니까 괜찮아 중대장이잖아 그냥 열어 하니까 내가 열어주면서 내가 중대장한테 이랬어요. 중대장님이라 열어드린 겁니다 이랬어. 일개 훈련병이 중대장님 들어오는데 중대장이 암구 말 못하니까 내가 중대장님이라 열어드린 겁니다 되게 선심 쓰듯이 이걸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그래 알았다 하고 가더라고. 아 너무 유쾌한 분이셨어.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위험한 되게 중대장님 기분 상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나 자칫 잘못하면 되게 혼날 수 있는 일 아니었나? 근데 되게 중대장님이 봐주셨더라고 감사하게. 이렇게 불침번 유쾌하게 하고 잘 때 잘 자고. 아 근데 5월에 훈련소니까 조금 더울 여름과 봄 사이였어요. 근데 우리 훈련소는 너무 후해서 시설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매일 뭐 핫브레이크 에너지바랑 콜라를 매일 줬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틀에 한 번 걸로. 그래서 계속 달달한 거 먹고 콜라 마시고 하니까 야 씨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맛있는 콜라랑 핫반 먹어본 적이 없어. 진짜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주더라고요. 분대장들이 에어컨 리모컨 들고 와서 분대마다 있는 에어컨 틀어주더라고. 근데 자는데 너무 추워서 깬 거야. 짜증나게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아이씨 하면서 내가 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코드를 뽑았어. 꺼지더라고. 내 친구들도 다 너무 추웠대. 근데 갑자기 누가 코드 뽑았더니 그게 초코파 너였냐 해서 아 내가 뽑았어 너무 추웠더라.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틀었는데 짜증날 정도로 추웠어요. 훈련소가. 그리고 수료 하루 전날에는 그 컵 짜장? 왕 짜장 컵? 뭐 이런 시중에서 못 보는 무슨 짜장면 컵라면 같은 걸 줘. 이건 그냥 그런 일처럼 맛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 이상하게 조금씩 맛이 없어. 훈련소에서 먹는 컵라면 같은 건 사제 제품은. 그래서 훈련소 마지막 날에 훈련생의 밤이라고 뭐 분대장들 와서 자기소개하고 뭐 저 20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소개하고 뭐 아쉬운 거 서러웠던 거 얘기하고
우리는 그 짜파게티 컵, 짜장컵 먹으면서 분대장들이 그 아이돌 뮤비를 틀어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엔 훈련소니까 남자밖에 없잖아요. 훈련소에서 아이돌 노래 틀으면 다와 하면서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 여자 아이돌 뮤비 보는데 다 갑분싸대. 진짜 나 어색 너무 어색해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갑분싸가 됐어. 의외로 막그 여자 아이돌 뮤비를 보는데 다 엄청 신나하지도 않고 엄청 몰입하지도 않고 그냥 시큰둥하게 보는데 너무 갑분싸였어. 그때 그 레드벨벳의 루키를 틀었거든요. 근데 루키 뮤비를 보면 루키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뮤비를 보면 뭐 엄청 이쁘게 춤추는 것도 아니고 약간 무슨 행위 예술 그래서 영상 예술 같은 장면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이게 뭐여 하면서 그냥 멍하게 그냥 보다가 자다가 그러니까 그냥 조기 종용했어. 훈련생의 밤 조기 종용했어. 그래서 훈련소 와서 자고 마지막 날이니까 그 분대장들이랑 친해져서 우리 분대 제일 활발한 친구가 분대장한테 야 분대장 불 끄고 가라 하니까 분대장이 네 하고 불 끄고 가고 이렇게 참선잘 지키면서 놀고 그랬어요. 아 그립다. 현역들은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 공익훈련소라 그런지 굉장히 해이하게 놀았어요. 너무 편안하게. 힘든 것도 없고 뭐 기합 주는 것도 없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솔직히 내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야. 휴대폰 없이 제일 재밌었어. 아직도 그 공익훈련소 친구들이랑 단톡 얘기하면서 놀고 그래요. 아직도 잘 놀고 잘 지내더라고 친구들. 너무 재밌었어. 공익훈련소 가는 사람은 겁먹지 마. 아, 이제 모를 일이지. 어떤 공익은 굉장히 빡세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훈련 그 생활관에서 절대 못 눕고 뭐 되게 빡세게 살았던 애도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훈련소 앞에 그 엄청 에어 엄청 센 바람으로 뭐몸 터는 거 있잖아요. 바지 안에다가 그아그 아, 그 바지를 이렇게 팬티 잡고 벌려서 그 에어 엄청 센 공기 빵 쏘는 걸로 그 둔부를 쏴. 그러면 세상 시원해. 엄청나게 시원해. 이거에 다 중독돼가지고 나갔다 올 때마다 그거 하고 그냥 친구랑 그 군화 닦으러 가면서 군화 닦으면서 그냥 노가리 까고 하늘 노을 보면서 아 훈련소에서 그 논산의 산 보는 게참난 경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애인이 생기면 그 논산 훈련소 근처에 그 콘돔 아 콘돔이 논산 근처에 펜션 콘도로 1박 2일 여행 같은 걸 가고 싶어요. 애인만 오케이 하면 진짜 좋았어. 진짜 세상 행복한 순간이었어. 그리고 훈련소 마지막 날엔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다들 짐 정리하고 그 사제 가방, 그 사회에서 가져온 가방을 그 어디 창고에 잘 모아두는데 그걸 이제 다시 다 받고 그걸 들고 수류장 근처 어디 공간에다가 또그 우리 사회에서 가져온 가방을 보관해요. 그리고 수료식하고 엄마 아빠 보고 친구들이랑 사진 다 찍고 그렇게 수료식을 끝내고 옷 입고 사회 옷 입고 휴대폰 보면서 그 호국 요람에서 멀어지죠. 엄마 아빠 차 타고 가고 참 울적했어. 되게 좋았는데 아쉬웠어. 아참 그립네요. 훈련소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훈련소가 그리워. 그렇게 훈련소 마지막 날 수료하고 엄마 아빠 차 타고 가고 이 4주 동안 전자기기를 못 보다가 내 스마트폰을 처음 쓰잖아요, 4주 만에. 신기해. 내 손끝에서 그 휴대폰 액정이 막 바뀌는 게막 신기하더라. 대박 신기했어. 그 감촉을 아직도 느끼고 싶네요. 그리고 수료한 바로 다음 날에 내 공익하러 관공서 갔죠. 이거는 이제 공익 관공서 시설 썰로 다음 썰로 풀게요.